이름이 너무나 들었어요. 용화평 참 예술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섭렵한 정말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훌륭한 이런 탤런트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또 모든 분들을 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사님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우선 사람이 네 가지로 이렇게 평을 하는데 소인배라는 게 있습니다. 소인은 유재 재물을 남기고 가는 사람을 소인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가는 사람을 중인을 유명 자기 이름 남기고 가는 사람 그리고 호래기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건 중간밖에 안 갑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박덕은 박사는 대인입니다. 대인은 유인 사람을 심는 사람입니다. 우수한 전남대학에서 제자를 많이 길러냈지만은 문학에 침취되어 있는 시, 수필, 망나 종류를 망나라고 제자를 많이 지금 평생 동안 이렇게 양성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은 유혼, 혼을 남기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 박대근 박사는 대인도 되고 성인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